후보도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? 어, 우리 승우. 우승우 씨 같은 경우에 그 아역 배우로 널리 알려졌었잖아요. 여덟 살에 데뷔를 했다고 해요. 2000년에. 요만큼만 잘랬잖아. 요만큼만. 네. 이게 자료하면 나가기 전에 한번 해줘야 돼요. 네. 조금만 자르랬잖아.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? 아이 그리고 승우군이 어렸을 때 네. 저랑 에일리언 쌤이라고 네. 어린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걸 같이 찍었었어요. 알았어? 대박 역사가 있는데 예. 어릴 적 찍었던 이제 과자 CF가 있어요. 어. 김연아 씨 패러디한 과자. 아 알아요. 지금 유승우 씨 팬들도 차마 못 본다는 그 영상을. 네. 싱싱 얼려라 시원하게 얼려라 싱싱싱싱 미리미리미리 얼려라. 20살의 나이에 되게 빨리 간 편이에요. 굉장히 20살이면 빨리 갔는데 보통 막 기자간담회나 뭐 이런 거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이제 조용히 정말. 아니 정말 진짜. 가는 줄도 몰랐어요. 맞아요.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3월 5일 날 인사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영상으로 네, 인사드립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유승우 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27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를 했어요. 호랑이 조교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. 오, 맞아. 군 네. 제대 후에 또 유승우 씨의 행보가 네.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좀 남달랐죠? 오자마자 작품 섭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. 이제 이전에는 이제 막 미소년 이미지 좀 강했는데 이제는 뭐 남성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하고 드라마 리멤버가 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2016년에 우수 연기상을 또 받았다고. 제대했을 때 막 눈물 흘렸던 거 기억나세요? 어, 엄청 울었잖아. 고양이 보고 싶다고 막. 고양이 보고 싶다. 고양이 보고 싶다고 어, 맞아, 맞아. 막.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예,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선배 여자친구 애칭 같은 건 아니 여자친구 이름이 고양이일 수 있어요. 아니에요. 성이 그냥 설마. 성이 고치여가지고서는 고양, 박양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고. 설마.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. 여자친구 애칭이 고양이일 수도 있고. 아. 제가 내일 물어보겠습니다. 아야 총대 맨다 총대 맨다. 어쨌든 내일 만나신다고요? 네. 오, 좋겠네요. 플러스 1점 들어갑니다. 아 축하드려요. 인증샷 찍을 거예요. 꼭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도. 아 그럼 네, 찍어놓은 거를 방송할 때 뒤에 붙이면 찍어놓고 붙이면 되겠네요.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애정하는 배우를 꼽겠습니다. 누구죠? 신의 남자 공유입니다. 아 이름은 공유지만 다들 자기만 갖고 싶어한다는 그분. 공유할 수 없어. 공유 씨는 2001년에 학교 4로 데뷔를 했거든요. 사실 공유 씨는 당시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후에 출연했던 작품이 동갑내기 가해하기에서 공유 씨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되게 기억하시나요? 양아치. 네, 완전히 양스럽게 나왔다. 네. 김하늘 씨한테 막 맞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불량배 역할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상상이 안 돼, 공유 오빠가 그런 모습이라니. 네. 근데 당시 현장에 왔다 갔다 했던 매니저가